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 어느 지역을 가장 선호하는지 조사를 했더니 고양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른 건데요. 서울 거주자들이 고양시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했다는 겁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고양시에 대해서 파헤쳐볼까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최성 고양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고양시와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 4천억 원 규모인데요. 주택과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습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이언 세처 오케스트라의 서머타임 블루스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1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사람 중심의 백만 행복도시, 최성 고양시장의 시정 철학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오늘은 이와 더불어서 경기도 고양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고양시장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저희 YTN 사옥이 또 남대문에 있을 때는 수도권 투데이 프로그램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를 해서 제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상암동 오고 나서는 수도권 뭐, 투데이에서는 스튜디오 출연이 처음이시네요. 네, 그래도 뭐 YTN TV나 라디오는 항상 네. 자주 불러주셔서 네. 네,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전화로는 또 워낙 또 자주 연결을 해 주시는 연사셔가지고 청취자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막 폭풍 같은 일정이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국 어디를 가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북유럽 또 미주 해외 방문을 다녀왔는데 네. 많은 재외동포들께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네.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신적으로는 그냥 봐도 간접적으로 야 이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신이 나오려면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평소에 체력 관리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 참 그게 제 제일 큰 고민인데요. 저만이 아니라 예.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일 텐데 아직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제가 한 30여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뛰면서도 그래도 큰 병을 앓지 않았던 것은 네. 역시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음흠. 또 열정을 가지고 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어떤 보약이나 운동보다 네.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꾸준한 운동이고 어제 제가 아주 제 친구인데 이쪽 방면에 전문가 조언은 네. 운동보다도 일단은 좀 덜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한테 조언해 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력을 어떻게 또 관리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또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양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세계 네트워크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어만 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테크노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연 매출이 무려 70조입니다. 그런데 네. 그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테크노밸리가 고양시에 이미 유치가 확정됐고요. 음흠. 또 청년 스마트 타운 그리고 방송 영상 단지 등등에서 무려 6조 7천억의 투자 그리고 25만 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경제 효과만도 45조가 예상되는 네.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 때 제가 이 내용을 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네네. 또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이건 문재인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당시 문재인 후보가 너무 좋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반영됐고 특히 또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김현미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또 지금 이제 그 임명이 돼가지고 네.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프로젝트가 되는 고양시의 이런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처음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하셨고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임명이 되면서 이게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사회 그렇습니다. 사업 설명회차 여러 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선 이제 다녀오기는 러시아의 율리아노프스키라는 모스크바 인근의 도시를 갔는데 거기서는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에서 네. 조금 전 설명드렸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인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세계 이제 골든 프라이스 최대상을 받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는 월드 옥타라고 하는 이 100여 개가 넘는 세계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또 실리콘밸리의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 이런 쪽과 투자 협정 그리고 또 공동 어떤 협력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와 또 200개가 넘는 도시들과 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추진 네트워크를 이제 마무리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에서 성과도 궁금하네요. 미국이 워낙 또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니까요. 네.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예. 조금 전 말씀드렸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 미주 추진단 또 실리콘밸리와의 네트워크 또 월드옥타의 관계 또 저희들이 자매결을 맺고 있는 워싱턴 DC 인근의 라우든 카운티는 미국의 삶의 질 1위 도시인데 음흠. 거기에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는 논의를 했고요. 예. 다른 하나 이제 오늘 이 YTN 예, 이 생방송 이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예. 제가 이제 과거에 외교안보 쪽에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해왔는데 미 국무부의 핵심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 예. 또 헤리티지의 전 한국 CIA의 이 지국장 출신의 또 이 한반도 전문가 예. 또 코리아 서사 이런 분들을 이제 쭉 만나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 국무부의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예. 뭐 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 즈음에 제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다만 이후에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독자적인 어떤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에이주시하는 이런 이 그 어떤 비판적인 입장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뭐 제가 뭐 강요나 뭐 그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결국은 북핵 해결과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떻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진행되는 상당히 어떤 대북 유화 정책 또 여러 가지 베를린 선언 또 어떻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 우려와 더불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을 문재인 정부에 전해도 좋고 또 언론에 공표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어떤 특별한 대화를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하고 나누고 왔습니다. 예, 뭐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뭐 숙제도 있고 뭐 잘하면도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세계 네트워크가 뭐 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런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가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가 고양시에서 전개되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예.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당신의 대선 공약에서 또 약속도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또 김현미 장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음흠. 4차 산업혁명 또 한반도 평화경제 프로젝트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예. 저도 어떻든 단순히 한 정권에 돕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 창출과 평화 안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 또 전국적 네트워크 그리고 고향에서의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 모든 이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또 최근 이 제가 제안했던 또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안했던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예. 이 부분도 결국은 자치분권이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고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측면에서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와 또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예. 자치분권 개헌은 아무튼 앞으로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조금 뒤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지난 11일에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운동에 대해서 이제 시민 선언문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뭐 10개 네. 조항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네. 주신다면요. 어떻든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예. 지방 경제가 살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인데 예. 그걸 지난 경선 때 제가 제안했더니 문재인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했고 김부겸 현 장관도 또 그런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양시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자치분권 선언을 통해서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이 국토의 균형 발전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데 저희 고양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양시가 지금 구축한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큰 계획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제 약간 좁혀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 뭐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타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에 고양시에서 공개한 개별 주택가구 평균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2.5% 올랐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이거 뭐 좋게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최근에 뭐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이주해 온 것이 고양시고요. 예. 또 제가 시장 재임 7년 동안 무려 10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돼서 104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저희 고양시가 인정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또 삼성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쾌적한 주거 환경, 교통이 또 GTX가 또 확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삼성 쪽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무려 2억이나 되는 이런 거래 대금이
인상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교통이나 주거 환경에서 그만큼 이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교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서울과 좋아서 여기 고향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장거리 버스 노선 단축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기도 했어요. 703번, 706번의 경우 노선 단축 예정이었던 경우 일정이 미뤄졌고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 장거리 이 버스 노선의 경우는 예, 예. 실질적인 중심적 역할이 서울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거리 버스 노선은 단축할 문제가 아니라 예. 오히려 확대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도 뭐 이런 내용들을 건의해서 예.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간에 또는 인근 도시 간에 있어서 좀 더 이 원거리에 있는 도심 원거리에 있는 출퇴근을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상생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 통행료 인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 가능할지 하고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네. 뭐 제가 중심이 되고 예. 고양시가 주도적인 서명운동을 해서 무려 200만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 함께했던 분이 또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인데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남부의 수준의 이런 서울 외곽순환도로 교통요금 인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는데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예. 내년 6월 정도로 어허.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또 더 많은 예산의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서 예.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뭐 큰 부분 그리고 조그마한 부분까지 고양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임기가 뭐 재임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재선을 하셔서 이제 두 번째 고양시를 맡고 계셨는데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나가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예.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은 비단 고양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 프로젝트다. 또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욕심 없이 잘 마무리 짓고요. 내년 지자체 선거 때 뭐 많은 분들이 삼선에 나오냐 뭐 경기도지사 나오느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예. 중요한 건 제가 어느 공간에서 정말 시민적 요구 또 민심 시대정신을 반영할 것인가 아무튼 깊이 숙고해서 예. 결심을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안 하셨습니까? 뭐 방향은 잡고 있지만 예. 그래도 또 중요한 결단이고 예. 또 시민들의 요구 경기도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내년 초 정도에 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고민 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출연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 여름에 더운데 건강관리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듣고 2부에서 뵙죠. You've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 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새로운 연사와 함께하는 수도권 안전톡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는 또 그동안 인천의 많은 섬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중에 하나로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이기도 하지만 168개의 섬을 갖고 있는 섬 생태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인천시는 이러한 그 섬의 생태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섬 주민 스스로 소득을 증대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섬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우선 대이작 장봉도, 덕적도, 부름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 사업으로 지난 12일 대이작도에서는 풀등섬 여름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예. 대이작도 풀등은 이미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 이제 더 알리기 위해서 풀등섬 여름 개장식을 개최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네, 그 대이작도의 대표적 바다 신기류 현상을 활용해서 섬 생태 문화 축제로 진행됐는데요. 대이작도의 해양 생태관 개관식, 풀등섬 웨딩, 샌드 아트전, 섬마을 음악 공연인 하하호호 한마당 등이 펼쳐졌습니다. 네. 특히 풀등섬 웨딩 행사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실제 풀등우에서 언약식을 갖는 이벤트였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처럼 인천시는 각각 섬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시범마을 육성을 통해 섬 방문객 증가, 주민소득 창출에 좋은 예를 지속하여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는 도시가 많은데 인천시도 워낙 화물이 많이 오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불법 주차, 대형 화물차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인천시가 화물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총 2,924면의 화물 주차장이 운영 중이지만 예. 역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형 화물차 주차장이 아주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계양나들목 화물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고 서구 원창동 일대에 화물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먼저 계양나들목 화물 공영 주차장은 3만여 평방미터의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020년까지 설치할 건데요. 예. 총 290억 원을 들여서 주차 공간 180면을 추가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서구 원창동 일대에는 예산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142면의 화물주차장을 지난달부터 조성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9월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음흠. 이렇게 화물주차장 주차공간이 조성되면 주택가 화물차량 불법 주차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향후에도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대형 화물차는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그런 정도의 큰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분쟁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가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해답찾기에 나섰다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요. 예. 인천시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7일 민간 전문가 23명과 시, 군, 구 실무 담당자가 모여 인천형 관리비 혁신 태스크포스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만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이 마련되는 건가요? 네, 인천형 관리비 혁신 태스크포스는 관리 분야, 공사 영역 분야, 에너지 분야로 분과를 나누어 관리비 혁신에 대한 토론과 관리비 우수 사례 조사, 실태 조사, 그리고 컨설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예. 또한 시민 아이디어와 절감 사례 공모전을 통해 관리비 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이번 달 중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종합해 8월 중에 시민 대토론을 거쳐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하나인 아파트 관리비 해결 방안을 총망라해서요. 인천형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까지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인천시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또
신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입니다. 자,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만나봅니다.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소방교 이예지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이렇게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를 맡게 되었는데요. 라디오 방송이 제가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아요. 출동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상황이나 동료들 보면서 느꼈던 점 등을 생생하게 청취자분들께 쉽게 전달하는데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남성분이 아니라서 굉장히 반갑네요. 자, 양천소방서면은 그 목동 S방송사 앞에 있는 곡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양천구민이어가지고 아, 네. 굉장히 반갑네요.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119 전화하면 출동 네, 바로 제가 나갈 거기서 하는 있습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교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계급인가요? 네, 소방관 계급을 말해요. 예. 예를 들면 군인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대위, 중령이라고 계급을 칭하는 것처럼 소방은 잘 모르시는데 앞에 소방이라는 말이 붙고 뭐 사교장, 위경령정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계급명이 붙어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이렇게 돼서 저는 지금 소방교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더 사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서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네. 비가 많이 오면은 상식적으로 습도도 높고 화재는 적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본격적인 장마로 저희가 침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도 많지만 화재도 방심하면 안 돼요.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간하는 전기재해통계 분석집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름 장마철 6월에서부터 8월까지 일어난 전기화재 사고가 전체 전기화재 사고의 26.8%에 이른다고 합니다. 으흠. 다른 것보다 저희 눅눅한 장마철에 전자기기에 쌓여있는 먼지가 수분을 흡수해서 이 먼지로 전류가 흐르기 쉽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가 선풍기를 계속 틀어두잖아요. 이처럼 오랜 시간 사용으로 과부하되는 경우도 많아요. 으흠. 전기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는 대부분 전기시설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라서 조금만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법,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어떠세요? 뭐 전기화재 예방법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화재니까 뭐 감전이 아니라 화재면은 뭐 콘센트를 너무 많이 꽂아서 쓰지 말고 네. 그리고 거기 먼지도 청소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하려면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전격 용량에
맞는 거 사용하시고요. 평소 노후되고 손상된 전선 바로바로 교체하시고 배선의 피복 상태 수시로 확인해서 이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물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도 자제해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사실 지금 안내해드린 사항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점검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실천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까먹기도 하고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번 더 기본적인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얼마 전에 또 아찔한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마철에 낙뢰 사고 또 네. 들려오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가요? 이게 사고 사례가? 네, 이게 천둥, 뭐 번개, 낙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우선 용어가 많이 헷갈리는데요. 번개는 저희가 뇌 방전 동안에 발생하는 번쩍이는 불빛을 번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화, 전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낙뢰라고 해요. 구름 사이로 뻗어나가는 번개는 낙뢰가 아니고 그냥 단순 번개일 뿐이고 보통 우리한테 위험한 것은 땅으로 떨어지는 낙뢰입니다. 아. 실제로 올해 지금 9일에 북한산 문수봉에서 40대 박모 씨 등 3명이 낙뢰에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철제 난간을 붙잡다 감전돼 10m 아래로 구르면서 팔과 얼굴을 다쳤는데요. 비슷한 시각에 인수봉에선 60대 여성이 낙뢰를 맞고 숨졌다고 합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산행에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낙뢰를 피하지 못한 거라고 하네요. 기상청 기상 레이더 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낙뢰 발생 횟수는 62만 9,411건으로 연평균 12만여 건의 낙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연평균 약 71건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71건 하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7, 8월 장마철 피해 건수가 전체의 56%를 차지해요. 요즘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네요. 장마철에 낙뢰로 인한 그러니까 건물 피뢰춤에 떨어지는 그게 이제 낙뢰인 네.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확률이 정말 적을 때 야 번개에 맞을 확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낙뢰 사고가 많다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놀랍습니다. 네, 특별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낙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네, 다른 것보다 인명 피해는 주로 주택, 공사장, 뭐 골프장, 농경지, 산 등의 외부와 직접 노출된 곳이 많습니다. 예. 이번 사고가 났던 북한산은 이전에도 2007년 용혈봉에서 등산객이 낙뢰를 맞아 11명이 사상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낙뢰나 번개가 칠 때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뭐 먹구름 잔뜩 끼고 흐린 날에 바깥 활동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근데 실제로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하다가 낙뢰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네. 대피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30초, 30분 낙뢰 안전 규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을 재는데요. 이 시간이 30초보다 짧으면 낙뢰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즉시 인근 건물이나 자동차 내부 등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후에는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소리의 이동 속도가 초속 340m, 번개 불빛을 보고 이 소리가 3초 안에 들렸다면 낙뢰가 반경 1km 이내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안전규칙 30초, 30분 규칙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 30초보다 짧으면 도망가고 대피 뒤에는 마지막 천둥 소리를 듣고 30분 충분히 기다린 뒤에 나오라. 이걸 네.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차 안에 있는 건 안전할까요? 네, 야외에 있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예. 다만 건물에 낙뢰가 발생하게 되면 전선을 타고 전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전자제품이나 천장, 벽으로는 1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전자회로 부품이 고장이나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엔진을 끄고 낙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좋아요. 단 지붕이 열린 오픈카는 안 되겠죠. 아, 그러네요. 네. 아까 제가 벼락 맞을 확률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예,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설마 뭐 또는 뭐 내가 뭐 그럴 리가 있겠어들 생각들 많이 하세요. 예. 모든 안전사고는 저희 방심해서 일어난다는 점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차 전기화재 예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초, 30분 낙뢰 안전규칙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장마철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봤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의 이예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